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한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클럽하우스 폭탄전 폭탄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밴딧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침실 2층, 네, TV 통제실 현금 보관실 2층, 바 창고 1층, 예배실 무기실, 지하, 이렇게 2층부터 지하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관 침실입니다. 네, 여기 바로 체육관 침실입니다. 근데 어찌 보시면은 그냥 여기 한층 그냥 같은 그러니까 한층에 있는 모든 방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밑에는 뚫리고요. 위에는 뚫리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 위에 트랩도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트랩도어는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먼저 리인포스 뚫어야 할 곳, 뚫지 않아야 할 곳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뚫어버리시면 됩니다. 다 뚫어버리시고 여기 막으시고 여기 막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 총 아마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면은 3명의 플레이어가 각각 한 자리씩 맡으면서 하시면 되고 룩이나 아니면은 뭐 카베이라나 스모크가 여기 다 부숴가지고 그니까 털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점이라고 있다면은 리인포스를 할 때 위에 살짝 남아요. 위에 살짝 남는 부분은 그러니까 상대팀, 공격팀 입장에서는 버기나 슬랫지 아니면은 뭐 퓨즈가 클러스터를 박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가셔야 한다는 점 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쪽 뚫으시면은 그러니까 목토가 다 보여요. 목토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니까 이쪽에서 아니면은 이쪽에서 나오실 때 보시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머 그러니까 바깥으로 가서 현금 보관실로 가시는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길이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러니까 창문과 창문 사이로 이동하셔가지고 들어가실 거라면은 지붕 위에 플레이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바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다가가지고 여기 만약에 리인포스 안 돼있다 하면 여기 뚫고 이쪽으로 가는 게 추천드리고요. 여기 위쪽에서 가시는 거는 별로 비추천드립니다. 여기 위쪽은 왜 비추천이냐?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 바로 위쪽에 트랩도어가 있기 때문에 트랩도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트랩도어 보는 사람이 그냥 바로 빼꼼해서 쏴버리면은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좀 비추고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쪽도 마찬가지긴 해요. 이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니까 이쪽은 그래도 거리가 좁기 때문에 만약에 리인포스 잘 안 쓸 경우에는 네. 이쪽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쪽도 위에 트랩도어 하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리인포스 못 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니까 이쪽 그니까 A랑 B 사이 쪽에 리인포스를 다 한다 치더라도 아니면은 이쪽에 그러니까 만약에 카베이라가 여기 있다 아니면 펄스가 여기 있다 한다면 여기 뚫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쏘다가 지붕에 받다 한다면 그냥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차고로 간 다음에 다시 중앙 바 거쳐가지고 중앙 계단 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건 말고 따로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잘 안 보이네요. 공격팀 입장에서는 여기 트랩도 뚫어가지고 그니까 여기 창문에서 당구장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수류탄 던지셔도 근데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예거가 네 예거 ADS가 맞겠죠. 그것도 생각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다 뚫으시고 여기 뚫으실 때 그니까 밑에 부분만 살짝 뚫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니까 너무 바라본 방향으로 이렇게 뚫지 말고 그러니까 상대 허벅지 엉덩이 쪽에 보이게끔만 뚫어놓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 들고요. 여기는 뚫으셔도 되고 안 뚫으셔도 되는데 여기는 뚫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웬만하면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쏘다가 이쪽에서 보면서 이렇게 쏘다가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여기 안 뚫려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미라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미라는 여기다가 두 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 들어요. 저는 네 일단은 여기까지 침실과 헬스장 이렇게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는 딱히 뭐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게 안 보이네요.
네, 이번엔 두 번째 CCTV 통제 실현금 보관 시일입니다. 네, 바로 여기가 네, 2층 반대쪽이죠. 아까 전 침실과는 일단 밑에는 뚫립니다. 위에는 뚫리지 않고요. 대신에 여기 트랩도 하나 존재하고요. 이외에는 뭐 리인포스 그 막아야 할 곳 말씀드리자면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밖에 없네요. 뚫어야 할 곳은 여기 그러니까 뚫어야 할 곳은 여기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여기 룩이 뚫고 여기도 룩이 뚫고 그러니까 두 개 다 뚫으면 좋아요. 여기 하나 뚫으면 좋아요. 여기는 이렇게 가운데 하나만 뚫으시면 되고 여기도 가운데 하나만 뚫으시면 돼요. 여기를 뚫는 이유는 그러니까 창문 견제도 플러스해서 여기 그러니까 트랩도 견제도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만능 자리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뚫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지고 보이는 구멍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 끄트머리에서 보이는 여기 끄트머리 구멍이라든지 이렇게 창문 견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안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뚫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단이랑 껴가지고 좀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침실과 여기 살짝 구멍이 남습니다. 틈이 남습니다. 여기랑 여기 틈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즈 클러스터 아니면 슬래치 또는 버기 여기 뚫어가지고 총 쏘시는 거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마 자칼도 뚫을 수 있을 거예요. 샷건으로 때린다면은 여기 위에 트랩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창문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싸우죠. 웬만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 바로 트랩도 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트랩도 떨어지는데도 볼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는 그러니까 쉴드는 잘 안 쓰고 그것만 쓰죠. 와이어만 미라 같은 경우에는 미라는 여기 하나 두고요. 반대쪽 침실 가서 반대쪽 침실에 가서 이쪽에 하나 뚫어놓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 뚫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완벽하게 여기 기역자 커버 아 니은자구나 니은자 이렇게 커버해주고 이쪽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역자 커버 와 이것도 니은자네. 이쪽 방향 이쪽 방향에서 보면 이렇게 니은자고 그러니까 이쪽 방향 저 있는 방향에서 보면 이렇게 니은자이기 때문에 서로 니은자 방향 보면 되는데 여기 트랩도 조심하시고요.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따로 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뭐 카베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뚫어가지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여기 견제를 하고 있을 때 여기 뚫어가지고 지붕 위나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여기 한 명쯤 있다 하면 한다면은 여기 충격수로선 뚫어가지고 살짝 때리고 피하는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네. 그것 말고는 뭐 제가 또 말씀드릴 만한 게 없네요. 근데 솔직히 좀 다 비슷해요. 근데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인질 클럽하우스 인질도 그렇고 점령도 그렇고 아마 비슷비슷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뭐 가끔 여기로 오기도 합니다. 여기 뚫린 거 보면은 여기도 전 견제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밑에 뚫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면은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잘 보셔야 되고요. 네,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바 창고 1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바 창고입니다. 정말로 추천하지 않는 곳이죠. 하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위에 뚫리고요. 밑에는 뚫리지 않습니다. 하나 트랩도 있고요. 당구장의 트랩도 하나 있고요. 그거 이외에 바 쪽에 그 바래 반대쪽 여기에 트랩도 하나 있고 리인포스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뚫립니다. 리인포스 설명해드리자면은 여기 리인포스 해서 총 3명 정도가 리인포스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리인포스를 해줍니다. 하면 총 4명이나요? 4명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맞네요. 4명 이렇게 손봐주고 여기는 뚫습니다. 여기는 충격수류탄으로 아니면은 샷건으로만 밑에 살짝만 뚫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여기 아니 이쯤에
그러니까 이 아니면 가운데쯤에 미라가 여기 블랙미러 설치하셔도 되고요. 블랙미러 설치하실 거라면은 그러니까 밑에 쪽에다가 하시는 거 좋습니다. 밑에. 그러니까 보는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보는 방향 말고 밑에 앉아 가지고 블랙미러 설치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기는 막아야 되고요. 그거 이외에 블랙미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개인적으로 여기 끝부분에 설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반대쪽 공연장 가셔가지고 이렇게 창문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렇게 창문 보시는 거. 그리고 뭐 로밍 같은 경우에는 2층으로 가야겠죠. 2층으로 2층 헬스장 쪽 가셔가지고 저기 트랩도 뚫어버리고 그리고 트랩도 앞쪽에 있는 창문 바로 앞에 여기 뚫어주시면은 이렇게 보여요. 창문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노리셔야 되고요. 만약에 트랩도 안 뚫고 여기만 뚫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여기도 뚫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여기도 뚫리는 부분이네요. 네, 여기도 뚫리는 부분이군요. 아마 여기 같은데. 네, 여기도 뚫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연구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입구 쪽이란 입구 쪽은 2층에서 다 커버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는 안 뚫리는 벽이고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여긴 안 뚫리나?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여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는 따로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안 보이네요. 공격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약간은 일단 여기 트랩도어 하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공격팀 입장에서는 여기 들어가가지고 몽탄이 맞고 몽탄이 약간 좀 비스듬하게 맞고 이렇게 뒤에서 그러니까 설치하는 쪽으로 하신다면 좀 더 빠르게 막으실 수 있고요. 그것 말고는 당구장도 괜찮고 아니면은 바 특히 여기서 설치를 많이 해요. 여기 설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공연장으로 들어와서 복도에서 여기 맞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뚫릴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대로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 위에를 공사를 잘 안 해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쉴드로 막아놓는 게 대부분이죠. 여기 쉴드로 막아놓고 그러니까 넘어오라고 쉴드하고 여기 예거 하나 놓고 해가지고 쉴드 못 부수게끔 하는 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것 말고는 딱히 더 말씀드릴 만한 게 안 보이고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 뚫어놓고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 바깥이에요. 여기 바깥. 여기 바깥에 무조건 100% 그러니까 B 설치를 한다면 여기 무조건 거쳐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 여기 뚫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쏘면서 여기 다시 와가지고 쏘고 이렇게 해체하는 거는 별로 비추천드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네, 일단은 뭐 더 이상 뭐 말씀드릴 만한 건 안 보이고. 네. 뭐 더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클럽하우스 네, 폭탄전 마지막 예배실 무기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실과 무기실은 지하에 존재하고요. 바로 A, B 벽 사이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는 뚫리지 않고 당연히 지하이기 때문에 위에는 뚫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벽 슬래치 조심하시고요. 퓨즈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단 먼저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 이렇게 한 명 이렇게 한 명 그 다음에 여기 한 명 그리고 위에 트랩도어 트랩도어가 이렇게 하나 여기 위에 주방 쪽에 하나 이게 아마 거기 위지 싶은데 네 거기 맞네요. 그 옷
옷 있는 데라 해야 되나? 상자 있는 데라 해야 되나? 아무튼 거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바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 있고요. 총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기까지 해서 다섯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한 명, 두 명, 세 명, 위에 네 명,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맞고 다섯 명 이렇게 해서 인 것 같습니다. 다섯 명 정도이긴 한데 어쨌든 트랩도어는 부서지긴 부서지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계속 있는 거 아니라면은 거기 리인포스 두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리인포스를 두는 이유는 그냥 퓨즈 클러스터 꼽지 말라고가 되게 크죠. 어차피 히바나 있기 때문에 뚫리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뚫는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뚫는 곳 여기 다 뚫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싹 다 뚫으시면 되고요. 여기도 뚫으셔도 되긴 합니다. 여기 뚫으셔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앞쪽에 있는 곳이랑 연계해서 바로 쓰실 거면 여기 뚫으셔도 되고요. 그거 이외에는 여기는 여기 막으셔도 충분합니다. 여기 막으셔도 되고 아니면 뚫으셔도 되고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공격팀은 여기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설치를 하려고 하죠. 웬만하면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몽타뉴 특히 몽타뉴가 그러니까 문틈 사이로 그러니까 문 사이로 이렇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몽타뉴 특히 그러니까 실포 들고 있으신 분이 좀 더 잘 던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는 따로 뭐 알려드릴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로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방 특히 점령 잘 하셔야 합니다. 주방 잘 하셔야 합니다. 웬만하면 공격팀이 여기서 들어오거든요. 여기나 어차피 창문 다 뚫어요. 공격팀도 그러니까 공격팀이 창문을 다 뚫어요. 바로 1층 바를 통해서 들어오진 않아요. 웬만하면 당연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층 로머들이 어디 있을 줄 알고 1층 바에서 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복도나 아니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2층에 있는 거 추천드려요. 2층에 왜 있나 한다면은 여기 뚫어가지고 나오셔서 여기 뚫리면은 들어가면은 바로 쏠 수 있어요. 그니까 좀 더 빠르시면은 안 들키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게 약간 느려서 그렇지 창문을 이미 깨트리고 나온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면은 안 들키고 뒤치기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뒤치기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기를 뚫으셔가지고 그니까 사다리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니까 한마디로 복도에서 그니까 복도로 들어가는 거죠. 복도 쪽으로 여기 그니까 여기를 뚫고 내려와서 이쪽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니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로밍 그니까 기습 공격하시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뚫으셔도 됩니다. 여기 뚫어가지고 당구장으로 못 들어오게 해도 되고 그거 이외에는 뭐 따로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안 나네요. 생각이 이쪽에서 나가긴 좀 멀고 네 당연한 소리지만 어쨌든 여기 창문 이쪽이나 아니면은 뭐 여기 그러니까 1층 커버는 한번 해주셔야 되긴 해요. 1층 커버 그러니까 로머 그러니까 특히 카베이라나 펄스 발키리가 좀 더 그러니까 능력을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해서 폭탄 같은 경우에는 몽타뉴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불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하게 1층에 오려는 상대를 하나하나씩 잡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기 무조건 클러스터 아니면은 슬래치가 망치로 때리거나 아니면은 버기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공사하는 동안 소리가 크게 들려요. 특히 버 같은 경우에는 총을 쏘기 때문에 발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베라 같은 경우는 발소리를 안 나게 해가지고 눕히고 해서 다 할 수 있죠. 네. 다 신문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카베이라 특히 중요하고요. 펄스 같은 경우에는 위층에서 쏠 수 있어요. 위층에서 쏠 수 있어요. 여기니까 그러니까 바로 여기 밑에 층일 거예요. 네. 이렇게 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으로 보시면서 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도 그러니까 지하에 사람 있는 줄 알고 밑에다 구멍 뚫는데, 그러니까 역으로 그 위층에 펄스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노리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예, 뚫린 부분이 보이죠? 예. 웬만하면 여기 이렇게 뚫릴 것 같은데, 어 여기 뚫리네요. 여기서 창문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서 되게 좋은 스팟인 것 같네요. 당연히 공격팀 입장에서는 여기 좀 그러니까 뚫린 거 안 뚫린 거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2층에 펄스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주방 가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클럽하우스는 이렇게 모두 끝이 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비는 안 있는 게 좋아요. 비는 있으실 거라면은 여기 아니면 구석. 근데 구석 있을 거라 해도 닭이 남는 게 제일 좋죠. 닭이나 아니면은 미라가 여기 블랙미러 설치하셔도 되고요. 블랙미러 여기다 딱 붙이셔야 돼요. 여기 딱 붙여야지 여기 끝 이렇게 시야각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 딱 붙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 중간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거 외에 블랙미러 하나는 여기에다가 하나. 여긴 어차피 뚫을 거니까요. 여긴 어차피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진짜로 끝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